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갭, 버진 갤럭틱,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5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인 빅6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미국과 EU 간 무역 분쟁 완화 그리고 국채금리 안정세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85% 상승했고요. S&P 500이 1.95%, 나스닥이 1.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11%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너지가 3.8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재가 2.39%,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37% 각각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기 소비재는 0.72%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부동산이 1.15%, 유틸리티가 1.5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리에 의해서 짧은 기간 변동성이 큰 주식, 이건 님스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로켓 컴퍼니가 6.55% 하락했고요. 코스가 3.4% 하락했으며 블랙베리가 3.9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게임스탑은 4% 넘게 상승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0.2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가 12.1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 에너지 탐사미 생산업체인 데본에너지,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 의류소매유통업체인 갭,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주택자재 및 가구업체인 레겟 앤 플랫,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주택건설업체인 레나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12.3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동종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와 카니발이 그 뒤를 이었고요.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동종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전자기기 설계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그리고 항공운송 업체인 델타 에어라인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1.07%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15%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조금 부진하게 0.77% 상승에 그쳤고요. 알파벳이 3.1%, 페이스북이 2.58%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3.7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자문위원으로 팀 우 콜롬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소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 우 교수는 대형 IT 기업들의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형 IT 기업들의 반독점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모건 스탠리가 2023년까지 연평균 13%의 매출 성장세를 전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를 $290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한때 13%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낙폭을 축소하면서 3%대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업종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심화와 함께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체들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관련된 리소스 확보전에도 상당히 치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후에도 변동사항 살펴보면 애플이 0.08%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4%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03% 하락 중이고 반면에 알파벳은 0.03%, 페이스북은 0.04%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도 0.33%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소개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 기존의 이름은 National Oil Baco이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OV입니다. 오늘 12.13% 상승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또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동종업체인 APA, 기존에는 아파치라고 불리었는데요.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10% 넘게 급등했고 대본에너지도 8.43% 상승했으며 헬리버튼도 8%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OV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오늘 12.3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CLH이고요. 사모펀드인 엘케토톤이 보유 중인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주당 $30 총 4,758만 주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2% 넘게 하락했는데요. 동종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오늘 5.57% 하락했고요. 카니발도 4.7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S&P 500 하위 10개 종목 중에 항공운송 업체들의 하락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0.42%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소매유통업체인 갭이 오늘 7.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PS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4%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8.82%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온라인 매출이 49%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서 올해 의류 판매 반등이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7%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갭은 최근 6개월간 주가가 44% 상승한 상황이고요. 어제 장마감 후와 오늘 장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던 IMAX가 18.73% 급등했고요. 빅라치도 2.2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진한 수익률을 실적을 발표했던 히벳 스포츠가 3.93% 하락했고요. 코스트코 홀세일즈가 0.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은 장마감 후에도 0.62%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여행 업체입니다. 버진 갤럭틱이 오늘 9.9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CE이고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억만장자이자 동사의 회장인 체메스 팔리아피티아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20만 주를 약 2억 1,30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투자 파트너인 아이언 오스본과 함께 1,580만 주를 보유 중인 상황인데요. 620만 주면 상당한 분량이죠. 매도가 밝혀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버진 갤럭틱은 지난 2월 말에 시험 비행을 5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6개월간 주가는 무려 90% 상승한 상황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0.95%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오늘 7.21%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WDC이고요. 골드만삭스가 낸드 가격의 개선 전망에 따라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56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동종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2.5% 상승했고요. NXP 반도체가 8.1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46%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도 4.81% 또 인텔도 4.13%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늘 투자 의견을 밝힌 기업들의 주가도 좀 움직였는데요.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상향한 오라클이 6.65% 상승했고요. JP모간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시스코 시스템즈도 3.79% 상승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피프트 서드 뱅코프도 3.4%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JP모간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니콜라는 7.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장마감 후에도 0.42%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베네크 벡터스 러시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SX이고요. 3.53%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28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베네크가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16억 5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가즈프롬이라는 러시아 종합에너지 업체로 8.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RSX는 장마감 후에 0.04%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S&P 홈빌더스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HB이고요. 3.79%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5개의 주택건축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우정자산 규모는 12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로 건설 자재 및 솔루션 업체입니다. 4.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주택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관련 ETF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XHB는 0.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커머디티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는데요. 베네크 벡터스 스틸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SLX이고요. 3.99% 상승했습니다. 오늘 베네크 자산운용사의 ETF 두 개나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4개의 철강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 철강 및 금속, 구리 등의 커머디티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2006년 10월 베네크가 출시한 ETF로 운용자산 규모는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세계 3대 광산업체인 리오틴토이고요. 15.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5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주간 일정 소개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